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트런입니다. 휴가나 명절 보내고 오셔가지고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체중을 달리기 통해서 빨리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빨리 체중 줄이는 달리기 방법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이 두 가지 방법만 기억하셔도 평소 달리기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체중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2박 3일로 캠핑을 다녀왔는데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방금도 그 방법으로 달리기를 하고 왔습니다. 확실히 뭔가 몸이 불타는 느낌이 나요. 자, 얘기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뭘 많이 먹고 달리기를 해서 체중을 줄이려고 하면 좀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 혹은 뭐 빨리 뛰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체중이 불어난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빨리 달린다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다리를 좀 많이 벌리는 그런 방식으로 뛰게 돼요. 쉽게 말해서 보폭을 늘려서 뛰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몸에 충격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체중이 2kg만 늘었다고 쳐도요, 달리기를 하실 때 보폭을 조금만 더 늘리시면 거의 한 7kg, 8kg 정도쯤 되는 충격이 무릎에 추가로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5kg짜리 덤벨 무릎 위에 올려놔 보세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런데 이게 계속 쌓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달리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평소 달리기보다 훨씬 더 칼로리 소모량이 적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하셔가지고 운동을 더 못하셔서 달리기로 인한 체중 감소를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케이던스를 높이는 달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케이던스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케이던스는 분당 다리가 움직이는 횟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케이던스가 180이다 그러면 1분 동안 60초 동안 다리가 180번 움직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초당 3번 움직이는 거예요. 1초라는 시간에 오른발 왼발 오른발, 혹은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다리가 3번 딱딱딱 움직이는 겁니다. 이 케이던스 높인다는 건 달리는 속도, 페이스는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를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다리를 빨리 움직이려면 보폭은 조금 더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보폭은 조금 더 좁혀도 상관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리를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시면 무릎에 쌓이는 충격량은 조금 줄어들고요, 자세도 안정되고 하면서 훨씬 더 그 심폐 쪽 운동이 활발해지거든요. 칼로리 소모량이 엄청납니다. 당연히 기록이야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기록이 아니잖아요. 체중을 줄이는 거니까. 혹은 페이스는, 케이던스는 빨리 하셔서 케이던스를 빨리 하시는 방법으로 속도를 조금 더 늘린다, 이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속도를 유지하고 케이던스를 높이고요, 그 상태에서 달리기 시간을 차라리 늘리는 게 좋습니다. 속도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케이던스 높이고 차라리 달리기 시간을 늘린다. 자, 1번입니다. 케이던스를 높인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사실 정말 중요한데요, 쿨다운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통 제가 달리기를 그동안 뭐 하시는 분들 코치하거나 옆에서 지켜보면 준비 운동을 철저하게 하세요. 근데 쿨다운을 대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쿨다운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달리기 마치고 난 다음에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스트레칭? 네, 이런 것들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굉장히 아까워요. 왜냐면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지방을 점점 소모하기 시작해요. 지방 소모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달리기를 한 30분 정도 하시면 지방 소모량이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리기를 딱 그만둔다고 해서 이 지방 소모량이 갑자기 달리기 전으로 돌아갈까요? 그렇진 않아요. 천천히 줄어들어요. 아주 천천히 지방 소모량이 줄어드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 쿨다운 시간, 그러니까 달리기를 마치고 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스트레칭이 아니라 걷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약간 빠르게 걷기. 평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편하게 걸으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빠르게, 약간 땀이 날 정도의 그 정도로 걷기를 해주시면 뛰는 것보다는 힘이 덜 들죠. 그런데 이 5분과 10분이라는 시간 동안요, 마법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달리기 할 때랑 거의 비슷하게 지방 소모량이 유지가 됩니다. 물론 점점 지방 소모량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멈추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길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30분 달리기 하시고 5분이나 10분을 걸으시잖아요. 실제로는요, 거의 40분 달리기 한 거랑 육박할 정도의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짜로 칼로리 소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걷기를 안 해요. 그냥 뭐 스트레칭하고 집에 후다닥 들어가 버립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쿨다운 하실 때, 달리기 끝내고 마무리 운동 하실 때 걷기, 빠르게 걷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케이던스를 높이는 달리기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쿨다운으로 걷기를 추가로 꼭 해준다.
나머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동안 체험을 해봤을 때 십몇 년간 달리기란 제가 체험해봤을 때 굉장히 도움되는 게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 말고도 더 좋은 체중 빨리 감량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 아시는 분들은 또 아래쪽에 댓글 달아주시면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추워서 입이 얼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달리기 하시고 건강하게 체중 감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이바이.